공기현 A 아나운서 말인데 아, 맞아요. 전전전전 여친을 제가 만났어요. 보자마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뭔데요? 제가 맞춰봐도 돼요? 너 맞추면 진짜 내 자랄. 집들이 안 불러서. 내가 그날 울었어 약간. 얘가 집들이란데 방송 중에 전화를 했어. 형 오세요. 다음 주에 비워놓을게. 스토리가 그래. 근데 얘가 썰을 푼 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 불렀습니다. 난 연락이 안 왔거든. 근데 애들이 그날 방송을 일찍 하고 끄는데 이따 보자 이따 보자 해. 보이고 오세요. 네. 그래서 어? 그런가? 네.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서운한 건 아니고 형님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거 했어요. 아니 서운한 건 아니고 그냥 보이고 오세요. 아니 근데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화면에 나오지도 않는구나. 아니 내가 꼽게 한다. 손님. 아니 그래서 제가 급하게 와가지고 선물을 못 갖고 왔는데 아이 선물이 뭐가 필요해. 예, 그래서 제가 제 딸내미들을 좀 선물로 갖고 왔는데 나는 우리 딸들 그냥 편하게 오늘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 그래도 최고운 딸들이니까 여기서 캐리하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일주일 동안 개인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방송 보자마자 그냥 다 온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너무 질기다. 그러게 소고기인데 왜 이렇게 못 먹겠는데 너무 질겨서? 맛이 너무 없는데 소고기인데? 응. 소고기 좀 구워줘라. 이거 뭐 먹을래? 너무 질긴데요? 아 근데 뭐 감스도 이제 진짜 결혼할 것 같고. 진짜요? 어? 엊그저께 울면서 또 봐봐 내가 너는 시킨다 막 이러던데. 갑자기 술 먹고 나 그거 못 봐서 그건 뭐야? 아니 감스도 갑자기 나 감스 방 보잖아. 갑자기 소주 먹더니 니네들 나 무시해봐 내가 보여줄게 2024년 아주 올라간다 로켓처럼 이러더니 뚜바비한테 전화해서 내가 너 평생 책임진다 뭐 갑자기? 어! 뭐 왜 이러지? 연기인 거야? 아 맞잖아 내가 보여준다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이디어는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이건 맞는 게 보라라는 거면 코로가 있어야 된다. 요즘 변방 시대야. 그리고 뭐 법주버들이 대사라고 법주버랑 합방을 할 수도 없고 맞잖아. 그래서 봤는데 잘한 거 같아. 그래? 아 그리고 형 마크 너무 멀미 나잖아? 그러면 형 내가 하나 알려줄게. 형 어차피 뽀뽀톤 잘하잖아. 그냥 들어가서 그냥 뽀뽀톤만 해 주고. 그러니까 나 그저께 카지노 꽁트 했는데 차무실 최무식 했거든. 아 형님! 아니 인식 다이 하나 하세요. 에? 아니 내가 형님한테 매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재밌더라고. 아 이런 게 재밌더라고. 아 그것만 해도 되겠더라고. 아니 근데 언제 와? 아니 뭐지 한 10분 있다 오겠지. 아, 그래? 애들 좀 먹인 다음에 장기도 좀 보고 하자. 애들이 진짜 뭐 밥 먹으러 오겠어. 순석순 사장님이야 뭐야. 아 애들 오늘 괜찮아. 아니 그리고 승기 형님이랑 형이랑 동갑이라며. 승기 형님이 나보다 한 살 많지. 아, 형이 몇 살인데? 나 37. 승기 형 38. 내가 이제 동갑이 이제 근짱 장근석 씨. 나 근데 형 나 느낀 게 있어. 형 노안 아니야. 근데 형이 지금 좋은 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똑같아. 그래서 이제 맞춰지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네가 어느새부터인가 왜 사람들 얼굴을 평가하고 아니 얼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지. 너 요즘 말은. 네가 좀 잘생겨졌다 아 근데 나 요즘 또 살쪄가지고 좀 아니야. 아 맞아? 아니 김봉주 씨는 근데 죄송한데 그 언제 공개하세요? 아 재미없어. 아 내가 진짜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이러지 않겠지. 아니 근데 내 생각은 다른데. 뭔데?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 거지. 기존에는 아 어때 내 여자친구한테 공개해야지 했는데 그 공개 연애를 하면서 내 여자친구가 느꼈던 그 여자로서의 그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얘만큼은 딱 결혼 웨딩 사진 찍고 공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감추는 거지. 형 내가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으면 그 전에 공개 연애 다 안 했겠지. 아 공개 연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 맞아 전전전전 여친을 제가 만났어요. 내 전전전전? 예예예 예. 그래서 따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내 얘기를 많이 했대요. 옛날에 사귈 때. 왜 그러니까 자기는 최군이 형 진짜 존경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하는 거지? 네? 탑에 사시는 분. 가린 누나? 네. 가린 누나 왜? 말하면 되지 왜? 그쵸? 그래 가린 누나. 말하면 되지.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왜
내가 당신 그 전 여자친구 갑자기 언급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 너 돌이시지? 네. 어. 내가 오빠랑 아빠랑 같이 우주를 사왔어요. 술도 사왔어? 네. 트위치에서 온 링돌인입니다. 돌이사 너 여기 있었어? 네. 야 내가 여기 있었다. 어 도희도 왔어? 이 친구는 어렸을 때 호주로 이민 가서 지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인이야. 어 호주산. 고기노 국내산. 최근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조합이 민돌이 빼놓고는 저희가 동탄지라고 동탄 신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좀 스타일들. 동탄지 아시죠? 아, 예. 봉준이 어때요 보니까? 되게 하얀색이요. 똑같죠 캠이랑. 아니 몇 살이세요? 27살이에요. 아 진짜로? 네. 몇 살? 아 진짜? 왜 불을 안 켜고 굽는 거야? 뭐 다 긴장했어? 그걸 어떻게 굽냐 이거? 전 트위치에 있다가 온 지는 한 3개월? 아 근데 어떻게 최군형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게 됐어요? 완전 운이 좋게 오디션을 딱 하시길래. 아 오디션을 한 거야? 응, 딸디션. 딸디션을 저희가 봤어요. 매달 월마다 월달 평가 할 건데 오디션 몇 명 시청했어요? 30명 넘게 안 됐어요. 30명 넘게. 어, 30. 오디션 때 30명이 왔다고? 네 오디션 한 3시간 봤어요. 얘들아 네. 솔직하게 아빠 오디션 볼 때 네. 김봉준의 어떤 봉검다리가 될 거라는 어떤 희망 있었니 없었니?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그래? 네 당연하죠. 어, 아버지 오늘이 그날이구나. 네, 저희는 아빠라 그래요? 와, 아니, 처음에 빡센데? 처음에 아빠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어색하다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무 이제 저희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도리사 네. 너는 여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저를 같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최근형이? 네. 아이 근데 도리시야말로 얘는 너랑 진짜 엮이고 싶은데 뭐 꼬리가 없는 거야. 맞아요. 뭐 네가 CK에 한번 맞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서울로 가야 되는데 한 발에 안 되니까 대전 거쳐서 가자. 내가 대전 같은 거야 지금 역할이. 최군이 미르다! 미르다! 공감다리 최군! 공감다리 최군! 뭐야? 아, 뭐 그러니까 편하게 마크하고 계시면 제가 애들 자동 사냥해서 보라판을 만들어 놓을게요. 아셨죠? 네. 너 이게 좀 멀리 사는데? 아빠한테 사표 달라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저의 열정입니다. 아니, 너의 열정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 오면. 야, 근데 봉준아, 너도 신입 때 생각해봐. 너도 신입 때 철구가 부르면 어떤 마음으로 왔어? 아... 그때를 잊지 마. 그때 뭐 네가 한번 나가다가 인생이 바뀌었니? 근데 한번 메이저 얼굴 비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도 있잖니. 검색대가리였을 때 형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니? 난 네 앞니빨 보고 흑인인 줄 알았어. 얘 뭐지? 안드레 아이유인가? 왜 벌어졌지? 이거 뭐야? 채워줘야 되나? 제발 말 걸지 마라. 제발 엮이기 싫다. 아 네 맞아. 어. 아 나도 철구 형이 한 저녁 8시에 네. 인천 올 수 있니? 부산인데 내가. 갈 수는 있지. 근데 몇 시에 도착해야 되니? 12시 전에는 도착해야 된대. 와 갔던 기억이 있어. 아 근데 진짜로 아, 맞아 바로 갔었어. 소고기랑 돼지고기 종류를 사왔습니다. 와 쟁여놓고 또 먹으면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최근 개디딸 유비라고 합니다. 야 동탄지 일어나봐. 동탄지만 네네. 이 동탄지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멀리서 왔을 때 그 저희가 동탄 신도시 근린공원 하면 볼 수 있는 사이즈. 어, 뒤로 한번 싹 돌아봐. 예, 평소에 이러고 입고 다닙니다 우리 애들이. 너는 동탄지가, 너 동탄 키즈. 너 키즈죠? 아니. 어, 아니,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윤종님 소개팅 나왔었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요. 네. 그때 솔직히 말해서 진심 아니었잖아. 아니었죠. 아, 장난이고. 아,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솔직히 윤종님 친해지고 싶었던 건 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조금 뭔가 연락이 약간 끊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맥킴 오빠랑 그 방송하러 갈 때도 막 같이 못 간다고 컷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멀어졌어요. 아, 네, 그래? 자연스럽게. 아 진짜. 네. 아니 계속 아까부터 물을 안 피고 죄송합니다. 저 근데 아빠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일어나 있는 걸 처음 봐요. 아빠가 원래 맨날 저희가 고기 굽고 다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오래 일어나 계셔가지고 제발 앉으세요 아빠. 제발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아빠는 좀 약간 빡세서 그런데 아빠는 안 해주세요. 내디라 그래. 내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진짜 아빠라 하잖아요. QR이랑 응급실에 갔어. 아버지 계속 이러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죄송한데 관계가 얘 직장 동료입니다. 뒤에서 아버지 나 핸드폰 내가 오해를 크게 샀다잉.
얘들아 다 먹었니? 네! 아니 뭘! 아니 천천히 먹어! 아니야 내가 집에 가서 처먹어. 아니야 더 먹어! 치료고 그 시간 저희한테 좀 하자. 아니 응. 어때? 약간 맛보니까 어때? 네! 기분도 다릅니다. 그치? 여기가 이제 상위권 공기인가? 아~ 많이 마셔도 잘 기억해 줘. 잘 기억해줘야지 딱 올라올 수 있는 것부터 또. 네. 아니 이 김봉준이 이제 또 이렇게 마크도 하다가 네. 나중에 또 특별 콘텐츠나 이런 거 하면 니네를 이제 한 명씩 부를 거야. 아 정말요? 아 오늘 봤으니까. 저희 이거 외워봐요? 아니? 아니 근데 오늘 춤까지 보고 이러는 건 좀 그렇지. 아니 채팅이 어디 네. 있었는데? 아니 저 아 중계방 이제 없구나. 아니 어디 채팅? 아 이제 채팅 네?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아니야 와 어... 아, 춤은 여러분들 분위기도 안 맞고. 근데... 아 그래 알겠어. 댄스 누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어. 도희랑 저요. 그래? 저는 특기가 노래라서. 아 댄스 준비 왔어? 네 당연하죠. 아, 자식들 봐라 이거. 아니, 댄스 들으면 바로 나와. 그래? 어 키 몇이에요? 저 167이요. 와우. 오 근데 키가 엄청 커 보이는데? 저 모델이에요. 아 진짜요? 네 모델. 어 그런 거 같아요. 한 번 서보시면 안 돼요? 저런 거 대한민국 평균 비율이라서. 머리 크기 차이. 버블팝. 저 막 1절만 갈 거야. 네. 버블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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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입구 연습 같은 거 해도 돼요? 여기서? 입구 연습 하고 싶어? 네. 레이저가 되고 싶어? 네. 알았어. 근데 저 유튜브에서 私が 見せてあげる. 그런 게 있네. 어 신기하네. 아 유비야. 네. 근데 지금 이제 혹시 너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 속으로 했니? 네 그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노래는 지금 너 이제 스스로 무덤 파는 거다. 아. 여기서 네가 진짜 아이유나 소양처럼 부르지 않는 이상 아. 절대로 이제 이구요잇을 보고 난 다음 타이밍이 좋지 않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희 씨가 먼저. 어, 제가 분위기를 띄우겠습니다. 분위기를 띄운다고? 네. 네가 뭘로 띄울 수 있을까? D.O.D와 함께 춤을. 아니. 왜요? D.O.C 씨 말하는 거야? D.O.C 씨가 저만 믿으십시오. 어?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유치원 때 딱 재롱잔치 할 때. 아, 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그렇지. 이게 우리끼리 딸롱잔치 할 때는 재밌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남의 집 와가지고 하기에는 우리끼리 쓰는 걸로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소속사 사장님이야 진짜. 그런 마음을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뭐 긴장을 해? 아 모르겠어요. 나랑 할 때는 긴장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남의 방송 나왔으니까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어이씨. 야, 얘들아, 저 인사하고 빠지자. 아, 네! 저희 대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안 돼.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와주셔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